네,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집에 일렉트릭 기타 하나씩 갖다 놓으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니까 기타를 갖다 놓으라. 예, 취미를 이제 하나씩 있어야죠. 그렇군요. 은퇴하고 사는 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네. 예, 그때 뭐 운동 같은 거 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역시 악기. 악기가 문화생활의 최고죠. 예, 그래서 뭐 그렇죠. 기타를 치시라. 예. 그렇습니다. 제2의 인생을 네. 준비하는 그 시기에 기타를 치시고 100세까지 기타를 네. 치면서 사는, 네, 그런 멋진 노후를, 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기타 뭐 계속 그냥 뭐 100세까지 그냥 치실 생각이시죠? 네, 뭐할줄 아는 게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되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막 백발이 성성한 네, 뭐 할아버지가 그렇죠. 이렇게 막 블루스 연주 막 멋있게 하고 막 이러면은 정말 아, 멋있죠. 멋있죠. 네. 근데 이제 경제 생활을 안 하니까 네. 돈이 좀 딸린단 말이죠. 네. 그런 걸좀 그런 어떻게 하면 상황을 좀 될까요? 해갖고 네. 뭐 기타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기타를 치면 좋지만 예. 기타가 비싸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그럼 때문에. 어떤 기타를 사야 되느냐? 이것저것 할수 있는 엔트리급의 범용 그럼 기타를 사면 사셔야죠. 아주 좋겠죠. 예. 여러 가지 뭐 우리 엔트리급의 범용 기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가장 뭔가 기본이 되는 기타라고 한다면은 스트라토캐스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스트라토캐스터의 가장 가까우면서 싼 모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스콰이어겠죠. 스콰이어밖에 네. 없죠. 근데 스콰이어의 그 예전에 어피니티 이런 것들이 아주 저렴했었는데, 요새 전부 다막 30만 원대 후반, 40만 원대 막 이렇게 오르면서 더 이상 스콰이어가 이제 싼 맛이 없는, 그렇죠. 싸게 살수 있는 그 메리트가 없는 브랜드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2018년도에 그런 니즈를 파악을 했는지 뉴 블랙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아주 저렴한 라인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구매하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에, 권속가 31만 1000원, 할인 적용된 가격 24만 9000원. 아주 저렴하죠. 24만 9000원이면은 진짜 10년 전 엔트리 그렇죠. 그때 가격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이 가격대에는 할수 있는 살수 있는 기타가 뭐 기타가 잘 없어요. 없어요. 네. 24만 9000원에 다시 한번 스콰이어의 스트레스를 살수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2018년 뉴 블랙 시리즈. 블랙 없어요. 블랙 블랙은 없고 예. 블랙 구멍만 있습니다. 총알은 없고 총알이 지나간 자리만 있는 뉴 뷰렐 시리즈. 스콰이어의 뷰렐 스트랩 HT 인디안 라우렐, 인디안 로럴 예, 모델입니다. 이게 로즈우드가 아니랍니다. 네, 인디안 이게 라우렐이란 월계수 나무인데 사장님은 고무나무라고도 하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로즈우드의 대체목인 새로운 인디안 로럴, 월계수 나무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24만 9천 원에 싼 가격에 맞추는 뭐 그런 목재 치고는 상당히 때깔이 로즈우드와 흡사하면서 괜찮은 대체목, 저가형에서 사용할 만한 괜찮은 대체목을 찾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전장 98cm, 그리고 두께가 일반적인 스트랩보다는 좀 얇습니다. 39mm에 2mm 피까지 올라가서 총 41mm. 기본적인 일반 스트랩에 비해서 약 5mm가 얇습니다. 보통 4.4 플러스 2가 나오죠. 3급 플러스 2가 나오네요. 12플랫 뒤뚜레는 74mm, 아주 일반적이고요. 바디 목재, 베이스 우드, 넥 목재, 메이플 C 쉐입 넥, 그리고 지판에 인디안 로럴. 네, 라우렐, 그렇습니다. 로우렐.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머신 헤드, 너트 너비는 42mm, 신세틱 본너시고요. 지판 곡률 241mm, 프렛 21 미디엄 점퍼 프렛에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스탠다드 스트랩 싱글 코일 픽업에 마스터 볼륨 투톤 5웨이 블레이드 픽업 셀렉터가 있습니다. 6세들 논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하드테일이네. 안 돼요. 네. 줄을 여기다 끼는 거죠? 예. 바디에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싸게 잘 만든 느낌의 예. 기타예요. 근데 딱 만져보면 아, 이거 엔트리급이구나라는 느낌은 옵니다. 지금 마샬 앰프의 소리가 나는데 좀 싸죠 소리가 아무래도. 그죠? 뭐좀뭐 저기 부족함 없고 부족함 없이 싼 소리예요. 예. 네. 네, 무게 달아볼게요. 저는 3.33kg 전 썼는데 17 썼는데요. 17이 또 맞을 것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무겁진 않아요. 승채 씨가 그렇게 잘 맞히더군요.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승채는 저랑만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2.87이요? 네. 이렇게 가볍다고 이게? 어 그럼 저거보다 가벼운데? 그 우리 네, 저, 메, 메이저 저, 네. 네. 마제스티보다 네. 2.87 역대급 가볍네요 또 이거 네. 2.87은 이거 진짜 가벼운 건데 그렇죠 2.87이었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지난번에 3.49를 들고 이걸 들어갖고 감이 없어졌나 감이 또 없어졌네 2.87 역대급 가벼운 기타가 나왔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펜더 클린 네 펜더 클린 나쁘지 않은데 클린 하이프 톤 소리가 좀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펜더 하이프엔 좋네요 네. 역시 트윈리버고요 선생님 이런 코드 잡으시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습니다 해상도가 좀 떨어지네요 네. 톤 베리에이션은 네. 충분히 뭐 잘 나오고요 네. 하프톤은 뭐 적당히 하프톤 같고요 마샬로 바꿔 마샬 괜찮아요 원래 굿굿굿굿굿 크런치 박스요 들을만합니다. 네, 들을만해. 네. 마샬이고요. 윤수일 밴드. 합주할 때도 잘 묻어 나오겠네요. 네, 뭐 충분합니다. 충분히. 네. 그리고 오히려 공간계가 묻어서 네. 약간 그 저기 뭐야 전체적으로 뿌옇게 만드니까 네, 아 그런갑다 약간 감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카모플라주가 좀 되죠. 네, 네, 잘 모르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약간 뭐 단점을 하이엔드급과 비교를 하자면 선생님 말씀하셨던 해상도 그리고 기본 톤과 하프톤의 그런 뭐 베리에이션의 정도 그리고 뭐 개인의 뭐 그런 배음이라든가 아니면 그 개인의 코어 느낌. 근데 그게 있으면요 이 가격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에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어우 나 진짜 집에서 좀 뭐 진짜 심심해서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할 때 뭐 진짜 초심자용으로 살만도 하지만 작전용으로 살만도 해요. 작전용이요? 예. 아들이랑 며느리를 다 갖다 놓고 이걸 치고 있으면 뭐 선전에도 나오잖아요. 아버님 되게 커스텀 접한 하나 드려야 되겠어. 그걸 아는 며느리가 있을까요? 아니 저기 아들이 있을 거예요. 아들. 아들이요? 아들이. 네. 며느리한테 그렇습니다. 돈을 타내서 이렇게 해갖고 예. 그 커스텀샵에서 아버지는 그러겠죠. 아 괜찮어. 나 뭐 얼마나 살 거라고. 헤비랠릭 이런 걸 딱 사다 드렸는데 막 며느리가 그걸 보고 아버님한테 이런 쓰레기를 갖다 드렸네. 갖다 버리고 막. 작전용일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작전. 며느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네. 막 이래놓고 싹 빼돌려갖고 남편을 이제 주고, 네. 남편을 준다든지. 네,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는 네. 뉴 블랙 시리즈 네. 잘 들어봤습니다. 큰 뭐, 며느리가 사줬는데 작은 며느리가 버렸대. 뭐. 아, 네.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자, 펜도와 마샬로.
뭐 좋네요. 어 반주에 묻히니까 확실히 조금 아쉬운 뭐 그런 싼소리들이 들리긴 합니다만 들리면. 괜찮아요. 네, 뭐 네. 들리기엔 충분합니다. 24만 9천 원이니까요. 네. 네, 정말 충분합니다. 이거 뭐 저기 24만 9천 원이면은 어 이거 뭐 하루에 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 한 달을 모으는데. 네. 뭐 모으다가 한 5일 정도 그냥 적당히 네, 주말에 하루씩 안 모아도 살 수 있는 네. 돈 25만, 24만 원, 25만 원 어 좋다 뭐 괜찮네요 충분히 네. 괜찮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지금 현재 시급이면은 대충 뭐 한 일주일? 네 10시간 한 30시간 일하면 살 수 있는 아 그럼 그 5일 정도 5일 정도만 일하면 네, 열심히 일주일 일해서도 살 수 있는 네,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줄 평 거창해 드리겠습니다. 그 인간이 악기를 못 다루면 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그 정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너무 잘해서 막 1, 2등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안 하면 그것도 없어 보입니다. 아, 네. 조금 하세요. 네. 학생 공부를 하고 인간은 기타를 쳐라.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진짜 이 부담 없는 가격에 이런 퀄리티를 뽑아낸 20만원대 중반의 엔트리 모델이 생겼다는 거에 그냥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스파이어 여기서 되게 아쉬웠는데 나머지를 다 올리고 밑에 새로운 거 끼워 넣으면서 약간 면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나머지는 좀 잘못하셨고요.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나도 네. 좋은데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은근히 로즈우드 같은 느낌이 네. 뉴 뮬렛이죠. 네. 저는 총알이 없을 때 뉴 뮬렛으로 채우세요. 아 그렇죠. 네. 총알은 뉴 뮬렛이죠. 네. 네. 이렇게 2018년도에 아주 저렴한 새로운 엔트리 뉴 뮬렛 같이 보셨습니다. 점수를 몇 점을 줘야지. 이건 뭐 그냥 가성비 점수. 가성비 점수. 너무 싸서 많이 좋다. 자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7.0? 7.0. 어우 가성비 네. 많이. 네. 저는 그냥 가격 점수만 네. 드렸습니다. 24만 9천 원에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기타를 만들었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합치면 8점 이 정도네요. 야, 그러니까 8이네요, 그래도. 네, 이렇게 둘이서 뭔가 명확하게 갈렸으나 비슷한 네. 결국에는 네, 준수한 점수대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8점. 24만 9천 원짜리 뮬렛 스트랫 HT 인디안 라우렐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20만 원대의 퀄리티 좋은 엔트리 모델들을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이것도 뿌듯해요. 소개시킬 네, 때. 다른 브랜드들도 좀 분전을 하셔서 요 정도의 엔트리 모델들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콜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콜트도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면 이 밑에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애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된 거죠. 네. 누가 하나 등장하면 참 좋겠구만. 네, 뭐 하나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엔트리 네. 모델들 또 내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재밌는 모델들 모아 모아서 들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